외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을까? 적을 공격하려면 적을 알아야죠. 아, 죄라는 단어에 완전히 꽂혔어요. 세포까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버렸어요. 그냥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밖을 나가봤어요. 근데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아, 주님, 어떻게 저처럼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그 거룩하신 창조주가 죽으실 수가 있습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왜 저를 사랑하십니까? 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당신을 따르고 싶습니다. 입장이, 예. 교수님, 예. 귀여웠어요. 아, 아, 네. 이런 거 딱. 아유, 근데 워낙 네. 그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좀 많이 핍박하셨던 분이셨잖아요. 과거에. 아, 과거에. 네. 네. 지금 뭐 환해지셨어요. 아, 그럼요. 이 주님과 함께하니까 네. 행복하고. 네. 그래서 인상도 완전히 귀여운 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예전 정말... 제 사진은 되게 무서워. 예, 맞아요. 네. 네. 그 전에 사진 봤어요, 제가. 네, 저도 그랬어요. 네. 네. 근데 교수님, 네. 요즘은 어떻게 근황이 어떠세요? 많이 바쁘시죠? 예, 많이 바쁘죠. 네. 어떻게 지내세요? 예, 교회 강연도 많이 하고요. 네. 또 이제 제가 L 정책연구원이라고 정책연구원을 설립해서 L 여기서 L은 하나님? 예. 예. 이게 이제 이터널 리버티 인스티튜트인데 E-L을 L로 읽으니까 하나님이 돼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했어요. 네. 예. 그 전에는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전에는 그 종자연이라고 그런 걸 만드셔갖고 기독교를 엄청 핍박하고. 기독교의 잘못된 점, 아주 이걸 막 홍보하고 막 이러고 네. 다니셨던 분이잖아요. 네. 종자연이 어떤 모임이었어요? 종자연. 네. 그 종교 자유 정책 연구원을 줄여서 이제 종자연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그게 지금도 존재하죠.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네. 선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아, 자체적으로는. 근데, 예, 저도 그래 그렇게 생각했고. 네. 근데 이제 예수님을 이 누구신지 알면은 네. 이제 다 접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게 이제 종교의 자유를 위한 이 연구도 하고 예. 그리고 NGO로서 활동하는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예. 아니 근데 예.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잖아요. 예. 내가 뭐 어떤 종교를 믿든 이게 자유가 있는데 거기에서 왜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 뭐 왜 그러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몰랐죠. 예. 크리스찬들은 왜 설치는가? 우리가 그러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크리스찬은 예. 좀 시끄럽죠. 그렇죠. 시끄럽고 드러나고. 그러니까 제가 드러나죠. 그러니까 헤어스타일 때문에 드러나는 건 아닌데. 네. 아, 그것도 있지만 항상 드러나죠. 그리고 크리스찬인 게 표나고. 예. 그리고 언어도 바뀌고. 네. 근데 이게 사실 뭐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제 아내도 처음 제가 변화됐을 때 당황했었어요. 믿고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예. 저한테 약속을 해달라. 뭐라고? 나한테 전도하지 마라. 그러면 너의 자유를 허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바로 다음 날부터 전도했거든요. 근데 네. 그게 우리 특징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소위 이제 공적 영역에서는 예예. 제발 예수 전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좀 하지 마라. 니들이 믿는 거는 괜찮은데 그렇죠. 예. 우리까지 그렇게 예. 전도하고 그런 예. 거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성경적인 세계관 이런 거 좀 강조하지 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독교적 색깔을 좀 빼라. 예.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렇죠. 그리고 예. 너네만 구원 있는 거 아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원 한 사회인데 다원한 가치가 있고 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많이 진리다 이런 태도도 굉장히 무례하다. 그래서 풍폭풍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러는 거하고 종자연에 계셨던 이정훈 교수님이 그러는 거하고 풍폭풍이 소위 말하는 배신 예. 이건 이게 뭐 컸을 것 같아 개인적으로 얘기. 그렇죠. 네. 그래서 공격도 더 많고요. 네네. 그리고 저는 이제 놀랬던 거는 소위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네. 또 많은 공격을 하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종자연의 취지와 공감을 많이 하시죠. 네네. 그리고 또 제 이력이 또 이게 독특해요. 그래서 젊을 때 불교에 출가도 했었고, 네. 그리고 군종장교 출신이고. 그러니까 그때 군종은 불교에? 그렇죠. 그렇죠. 예. 군법사였죠. 오. 그러니까 중위로 인간해서 군법사. 예. 예. 그러니까 목사님들하고 같이 부대에 배치되는 군종장교인데 저는 이제 불교 쪽 군종장교죠. 네네. 수계도 받으셨어요? 그럼요. 그게 출가해서 스님으로 경력이 있어야 네. 중종장교를 할 수 있죠. 네. 거기까지 하셨구나. 야. 그렇죠. 그러니 뒤집어지셨으니 그러니 세게 후폭풍이 있죠. 네. 자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어떤 환경에서 자라셨길래 이렇게 소위 말하는 네. 아주 그냥 고집도 세고 네, 네. 종자연까지 네, 종자연까지 파고드는 네, 네. 그런 분이 되셨는지 어릴 때 환경은 어떠셨어요? 어릴 때는 사실 제가 지금도 느끼는 건데.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사랑을 잘 못 느꼈고, 그래서 보면은 주로 그래서 아버지들이 예. 아들을 많이 사랑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저처럼 삐뚤어집니다. 아. 왜 아버지가 어떤 분인데? 아버지가 뭐 자세히 지금 뭐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이 전혀 사랑을 못 느끼고 또 좀 이렇게 어려움이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내면의 고통 이런 것도 많으셔가지고 예. 약주도 좀 예, 많이 드셨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어떤 아버지에 대한 분노 같은 게 있었는데 이게 세상에 대한 분노 같은 걸로 그렇게 만들어지고 출가를 하셨어도 공부는 계속 하셨나요? 그렇죠. 계속했죠. 법철학. 예, 지금은 이제 법철학 교수죠. 네. 그러니까. 예. 그 전까지는 그러면은 다른 쪽이셨던 거예요? 공부하던 분야가. 불교학도 전공했고 법학도 전공했고 정말 어려운 공부는 다 하셨네요.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셨어. 네.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시고 공부하길 좋아하셨고 네. 그 종자연에 계실 때 예.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봤다 그래요? 예 열심히 봤죠. 그러니까 난 이게 예. 궁금한 거예요. 자 성경을 왜 보셨습니까? 기독교를 알아야 기독교를 공격할 수 있잖아요.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한테 기독교는 악이자 네. 사회 악이자 뿌리 뽑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아니 기독교인들이 네. 뭐 그렇게 저 이종훈 교수님한테 어렸을 때부터 뭐 잘못한 게 있어요? 그 어릴 때 우리 동네 교회에서 저한테 간식 준 거밖에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잘했는데 왜요? 그게 이게 악의 집단으로 보이죠. 읽다 보면 이게 진리라는 거를 못 느낍니까? 그게 부작용이 심해요. 자꾸 부작용이 심해요. 읽을수록 예. 읽으면서 부작용을 받죠. 왜냐하면 그러면 또 부정하고 왜냐하면 이제 종교 개혁사를 공부하면서 네. 말씀을 같이 읽게 되면 큰 은혜에 빠져요. 왜냐하면 이 순교의 히스토리가 나오기 때문에 두려워요. 뭐냐면 이러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 왜냐하면 인간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고 기쁘게 죽을 수가 없어요. 순교자들. 순교자들의 모습을 보면. 근데 그걸 어떻게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 받는 걸.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쫄았죠. 근데 쫄았어요? 이제 중간중간 많이 쫄아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다 보면.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충격을 또 받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 그러니까 어두웠던 시기에 새 시대를 열고 국가를 건국하고 이런 과정에서 엄청난 역할을 한 걸 보게 되죠. 그러면 더 놀래요. 이 사람들을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공포 같은 게 옵니다. 근데 그 공포는 하나님을 느끼기 때문에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시니까 그런데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잠깐 은혜 받았다가 다시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더 투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누가 봐도 그거를 조금씩 느끼는 건데 이제 두려운 거래요. 그렇죠? 네, 두렵죠. 자 이제 클라이막스 들어갑시다. 그렇죠. 예. 이제 뒤집어집니다. 네, 그게 뭐 이 워낙 세이신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보시다가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 하는 순간이 왔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CTS를 통해서요? 그 사실은 제가 CTS도 봤어요? 그럼요. CTS는 애청자였습니다. 종자연 때? 예. 언제부터 보셨는 거예요? CTS는 내가 매일 기쁘게도?
아, 그럼요. 가끔 보죠. 그때는 네. 아, 그 탤런트 정혜리 씨. 네. 예, 그분도 저하고 나오시고. 예. 같이 할 때. 예. 그리고 그 전에도 예. 누구 계셨는데? 남자 예. 탤런트 목사님 대신 탤런트. 예,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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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취트스 역사시 그걸 다 알고. 아니, 그러면은 그걸 왜 보신 거니까? 이것도 네. 지피지긴 100점 100점. 그러니까 기독교를 알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그러니까, 말씀 읽으시고 예. 예 이렇게 활동하셨다가 예. 그러니까 말씀 읽고 종교 개혁사 네. 한국 교회사 공부하고 그러니까 집에 오면 TV는 예. CTS 쉴 때는 CTS를 봐야죠. 왜냐면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예. 안수 집사나 장로예요. 그렇죠. 네네 네. 철저한. 예. 예. 그 CTS를 예. 보시면서는 어떤 생각으로 보시는 거예요? 재밌었어요. 진짜로요? 예. CTS 훌륭합니다. 네. 내가 매일 기쁘게가 네. 재밌었어요? 그 재밌다는 예. 그 의미가 어떤 의미셨어요? 아, 재밌다는 게 예를 들어서 설교도 여러분이 나와서 하시는데 네.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유형화 시키면서 재미를 느꼈고 A타입, B타입, C타입 목사님들별로 그다음에 이 선교지에서의 일들 이런 네, 건 네. 되게 은혜롭고 땅끝에서 뭐 네. 열방 네. 그리고 이렇게 간증 프로도 신기하고 네, 네. 야,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 있구나. 뒤집어진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재밌게 봤죠. 근데 네. 그걸 솔직히 말해서 지금 나는 기독교를 비판하는 입장이니 재밌게 보면서도 깔보는 거지. 소위 말하는 아, 그렇죠. 뭐 예, 예. 꺼리를 찾으셨을 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비판하면서 재미를 느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는 그게 오락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트집 잡아가지고 혼자 비판하면 그렇게 재밌어요. 그리고 아 저런 망상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러면서 망상도 다양한 유형을 갖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보면 너무 재밌죠. 그런데 그 뒤집어진 날 평상시랑 다름없이 또 CTS를 틀어놓으셨어요. 맞아요. 날짜 네. 기억하세요? 아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년도? 아마 이 편성표 보시면은 한기채 목사님이 설교하신 그거 예. 하면 아마 네. 그때가 한기채 목사님 설교를 예, 하세요. 예.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사실은 어릴 때부터 절이 편하니까 네. 그때 이제 사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2008년에 그 종교 편향 방지법이라고 예. 언론에서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이게 국가 공무원법 개정안입니다. 근데 그거를 만약에 통과시키면 우리 교회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돼요. 근데 처음 그 법을 이렇게 입법해 보면 좋겠다고 기획한 사람이 저였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요? 그게 이제 공적 영역에서 공직에 있는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예수를 열심히 전하면 처벌도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공직에서 전하면 무서운 법이죠. 그래서 그게 진짜 심각한 종교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크리스찬들을 억압할 수 있는 법이었는데 그거 말고도 많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고속도로의 지저스 러브즈유 고려원단 간판도 위헌이라고 주장해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열심히 작전 짜서 철거되도록 하고 철거됐었어요 한 번. 예, 네. 그게 제 업적 중에 종자연에 있을 때 업적 중에 네. 하나죠. 대단하십니다. 예, 지금은 다시 예. 있어요. 예, 그래서 되게 기뻤어요. 근데 그런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연구를 좀 더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법철학자이기 때문에 사실 말씀 읽을 때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게 또 이게 법을 사고 할 때 네. 성경이 또 매우 중요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왔잖아요. 구약에서부터 맞습니다. 모든 법이. 모든 법이 거기서 시작되고 또 서구의 법치 전통이 종교개혁의 산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빠지게 되죠. 그런데 그래서 제 연구도 더 할 겸 그다음에 이거 갖고는 부족하니까 더 센 게 없을까? 교회를 한 방에 보내고 싶다. 한 방에. 예. 그래서 그걸 연구하러 이제 조용한 암자에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래서 제가 전에 또 간증할 때 암자에 들어갔다 그랬더니 제가 스님이었을 때 회심한 줄 알고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이제 환속해가지고 일반인 상태였죠. 네네. 그래서 종자연에 있을 때 열심히 활동할 때죠. 제일 열심히 할 때. 예, 그때가 예. 2007년인데 정말 의욕적으로 교회를 효과적으로 공격하는 법과 제도, 정책의 연구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제 개인 연구도 완성시키고 교회를 더 핍박하기 위해서 이제 재충전 및 연구를 위해서
암자로 들어갔죠. 네.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하면 꼭 목이 타요. 예. 네.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잘 안 돼요, 공부가. 원래 절에서 하면 잘 돼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결혼했을 때인데 제 아내가 집에 오지 말라고 공부를 마치고 와라 이러면서 예. 좀 엄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족한 의지로 어찌 학자가 되겠는가 이러면서 야단을 치셔서 좀 위축됐다가 예. 그래도 안 돼요. 공부가 너무 네. 안 돼요. 그러니까 절을 벗어나면 괜찮아. 돌아오면 또 힘들어요. 이게 약간 두통도 오고 무거워지는 거죠. 예. 그래서 집에 갔죠. 그랬더니 이제 밉지만 저에게 점심을 늦은 점심이죠. 이제 양평 쪽에서 오니까 차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점심때 지나갔고 그때가 며칠이냐 이러셨는데 굉장히 더웠어요. 그래서 절 생활 자체가 좀 힘들어. 한여름이네요. 그렇죠. 7, 8월이었나 봐요. 7, 8월이죠. 네. 그래서 집에 왔는데 예. 그리고 제가 숫자에 약해요. 그래서 집에 왔는데 제가 쉬는 동안 아내가 이제 음식을 하고 밥을 차려주려고 늦은 점심을 주려고 준비하고 저는 이제 아, 잘 됐다. 쉴 때 CTS를 봐야지 이러고서 CTS를 돌렸어요. 돌렸어요. 예, 그랬더니 딱 한기채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중앙선교회. 예, 근데 한기채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죄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죄? 예, 죄. 그러면서 이제 평소에는 제가 한기채 목사님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젠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 목사님 괜찮다. 근데 대부분 목소리를 이상하게 내신다든지 오버하시는데 한기채 목사님 항상 같은 톤으로 품위 있게 설교하시니까 저분 제일 마음에 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생김새도 품위 있죠. 네. 그래서 그날 또 마침 한기채 목사님이 설교하셔서 잘 됐다. 마침 쉴 때 선호하는 목사님 나오시네. 그러면서 이제 들었는데 죄를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때 제가 죄라는 단어에 완전히 꽂혔어요. 그러니까 왜 완전히 저를 사로잡아 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법학자로서 또 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때였는데 또 제 삶에서의 죄의 문제, 그 다음에 법학자로서의 죄에 대한 그리고 이제 또 말씀을 많이 읽다 보니까 로마서에 또 꽂혀 있었어요. 예, 네. 그러고 있었는데 또 죄를 말씀하시니까 그게 이렇게 깊이 죄 이렇게 그래서 평소 같았으면 죄? 죄인?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또 반발하면서 비판을 했어야 되는데 비판이 안 나와요. 갑자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뭐 혀가 굳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언어를 잃어버렸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굉장히 숙연해지고 함부로 입을 놀릴 수 없게 된 거죠. 그 상태에서 엎드렸어요, 땅바닥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드리면 그때 느낌이 세포까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나는 진짜 부패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것도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부패한 자구나. 완전한 죄인이구나.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의인인 줄 알았어요. 젊은 나이에 이제 까불고 다니면서 교회 비판하고 너네나 똑바로 살아라 이러면서 비판하다 보니까 비판을 세게 할수록 더 큰 의인인 것처럼 착각에 빠지죠. 왜냐하면 세상을 바꾸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잔다르크처럼. 그러니까 저는 의인이라고 느낄수록 아 이게 위험한 거구나. 그걸 그때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분들이 자기가 의인이라고 느끼고 있으면 진짜 위험한 상태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완벽한 죄인이라는 걸 이해하니까 죽는 길 외엔 답이 없다. 죽는 거. 예. 그러면서 로마서를 제가 읽을 때 항상 이렇게 법정을 상상하면서 읽는 걸 좋아했어요. 네. 예. 그게 이미지가 딱 매칭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세속 법정은 변호인을 대동하지만 나를 위해서 항변해 주죠. 근데 이건 그냥 죽는 거 외엔 길이 없구나. 그거를 그냥 알겠는 거예요. 주님을 핍박했으니. 아니 그냥 그 자체로 주님을 핍박하지 않더라도 나라는 존재 자체가 존재가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라는 게 그냥 알게 되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죽는 거 외엔 길이 없구나 해서 제일 강한 느낌이 난 죽었다였습니다. 그래서 예 꼼짝도 못하고 방바닥에 엎드려서 떨었죠. 부들부들 떨었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나서 움직여지니까 이상하다. 살았네. 예, 이게 뭐지? 이게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몸에 변화가 있어요. 예, 그 그러니까 멍합니다 그냥. 근데 말을 못 하겠어요. 아직도. 예, 그래서 뭘 할까 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밖을 나가봤어요. 그때 이제 서울의 명륜동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늘 다니던 골목길로 딱 나온 거죠. 근데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때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좀 불평불만이 많은 친구여가지고 그 골목을 거지 같은 길이라고 불렀는데 아니 이게 거지 같은 길이 아닌 거예요. 햇살이 너무 아름답고 나뭇잎이 반짝거리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심지어는 바닥에 아스팔트가 깨져가지고 그 틈에서 올라온 잡초가 그렇게 아름답고 그것까지? 예. 그러니까 또 제가 동네에서 애들 시끄럽다고 싫어했는데 어린이가 놀다가 탁 버리고 던지고 간 세발 자전거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래서 그 아이가 앞에 있으면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싶고 그런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도 말이 안 나오죠. 그래서 뭐지?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정신을 차리면서 왜 안 죽었을까가 굉장히 궁금해지고 분명히 죽었어야 되는데 왜 안 죽었지? 그걸 막 생각하는데 그때 이게 폭풍처럼 그동안 읽었던 말씀 속에 예수님이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가 누구시냐?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냐? 그러니까 내 질문이 잘못됐었구나. 예전에 나는 누굴까를 계속 물었는데 내가 왜 살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이런 게 궁금했는데 그가 누구신지를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알면 그 모든 의문이 의미가 없는 거였구나. 그러면서 내가 왜 안 죽었는지가 떠오르는데 이 주님이 고난받으신 게 그렇게 다가와요. 그래서 지금도 얘기하려니까 또 목이 메어가지고 그 십자가가 뭔지 알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거룩하신 창조주가 그러니까 누가 죽으신 거냐 이거를 느낄 때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도대체 누가 죽으신 거냐 이분이 누구시냐 그러니까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창조주신데 이분이 어떻게 나같이 더러운 자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냐 그러니까 그 사랑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저처럼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그 거룩하신 창조주가 죽으실 수가 있습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저를 사랑하십니까? 이게 너무 북받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할 수 있게 되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래서 그게 생각나요. 못 잡은 난 손을 같이 만져주신 것 그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당신을 따르고 싶습니다. 당신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고백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인생이 이제 한기체 목사님 찾아가뵀나요 혹시? 예, 그날 저녁에 저녁에 바로? 바로 예, 아내는 저를 말렸는데 이제 해가 지려기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들어오니까 그냥 사람이 멍해질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뭘 해야 되나. 이제 난 나의 주님이신 예수만 따라간다. 이게 이제 강렬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한기채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있는지. 근데 명륜동에서 가까워요. 네, 가까워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성결교회 가깝죠. 그랬더니 이렇게 한 10분, 15분이면 가죠. 금방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저녁 때인데 교회 안에 불도 꺼져 있고 이렇게 복도가 사람이 없죠. 근데 목사님 방을 향해서 갔는데 목사님이랑 마주쳤어요. 목사님 나오시는. 그래가지고 아마
아, 종자연의 이정훈인지 모르시고 웬 청년이 꾸벅 인사를 하고 목사님한테 저 오늘부터 예수님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러니까 예.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누군지도 모르고 네, 들어오라고 네. 그러시면서 그때 목사님 책이 있었어요. 네. 그 아, 예수님 제자들에 대해서 쓰신 책인데 그걸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면서 되게 기뻐하시면서 제 손에 그걸 쥐어주시면서 예. 잘 축하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품고 집에 왔죠. 예. 근데 너무 죄송한 게 그 뒤로 그걸 못 봤어요. 그 책을? 예. 그래서 다시 읽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 뒤에 이제 나중에 목사님 교회에 다시 초청받았을 때 또 네. 선물 책을 선물을 해주셨었는데 그때 그 책 받고 돌아와서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경기도 일산에 그 성결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네. 거기에 새벽 예배에 참여하러 갔어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알고 계세요? 예, 그게 이제 롱 스토리가 또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기를 꾸준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 그 교회에서. 예, 왜냐하면 이제 저러고 다니니까. 너무 핍박을.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교회에 갔죠. 그래서 잠을 한숨도 못 잔 상태로 그대로 새벽 예배 시간에 맞춰서 갔어요. 차를 몰고. 근데 거기서 또 엄청 은혜를 받고 목사님하고 사모님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아니 기도를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같이 기도했던 저 핍박하는 이종훈 교수를 위해서 기도했던 근데 그분이 갑자기 새벽 기도에 딱 오셨을 때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의 그 표정이라던가 그 모습이 너무 궁금해요. 근데 의외로 담대하셨는데 그러셨어요. 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이렇게 손을 등에 이렇게 대고 기도해 주셨는데 그게 너무 따뜻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너무 행복했죠. 네. 그래서 예.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요? 아, 그러셨어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예, 회심하고 가을에 9월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전도 안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바로 다음 날부터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강경책, 회유책 모든 걸 하다가 기도가 답이구나 해서 네. 말없이 기도했는데 나중에 아내가 회심할 때 저한테 증언해 준 게 저를 충격에 빠뜨렸었어요. 뭐라고요? 왜냐면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고 하니까 네. 그걸 보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느낀 줄 알았는데 단호하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사람이 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느꼈다고. 그래서 원래 사람이 안 바뀌는데 네. 제가 바뀌니까. 바뀌는 거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아니, 정말로 그럼 실례로 예. 아내분이 우리 이종훈 교수님을 딱 바라보면서 내가 이것만큼은 안 바뀔 것 같았는데 이게 바뀌더라 하는 거 그런 거 하나만 얘기해 주신다면요. 사실 아내가 같이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네, 네. 집에 가셨는데 아내가 나중에 저한테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용기를 갖고 네.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되게 이타적인 사람인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을 예. 좀 많이 품는. 예. 그리고 굉장히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의인이라고 생각했죠. 예, 의인이었으니까. 그리고 아내를 굉장히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내는 항상 뭔가 불만이었죠. 근데 제가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는 네. 예수님을 만난 뒤에 큰 변화는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저한테 얘기한 게 사랑받는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사랑해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예수님 만나고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사랑도 할 줄 모르는 그런 한심한 자였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 감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내를 대할 때에 내가 사랑한다고 했던 거는 그 모든 행동들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굉장히 행복해하면서 사랑받는 느낌이 들고 당신이 완전히 변화하고 있다는 게 충격적이다. 이렇게. 예. 그래서 난 너를 늘 사랑했는데 당신을 사랑했는데 근데 전혀 못 느꼈고 예, 제 자신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 이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랑도 할 수 없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예수 아니면 다 꽝이구나. 아 사탕 발림 말, 언어, 행동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네, 네. 그걸 이제 알게 되죠. 그러니까 아내분도 소위 말하는 알 만큼 다 아시는 분이어서 공부 많이 하셨는데 다른 건 다 고사하고 우리 남편 정말 안 맡길 것 같은 우리 남편이 바뀌었는데 그 바뀐 남편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걸 느꼈을 때 그게 여자가 제일 느껴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걸 딱 보고서 아 이 사람이 바뀐 건 그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걸 느끼게 되신 그렇죠. 거겠죠. 예. 교수님 예. 이제 그래서 예. 그 과정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종교인 활동도 다 그만두고 그리고 이제 오직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예. 예. 지금 어떠세요? 너무 행복하죠. 그러니까 요새 저처럼 욕 많이 먹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네, 맞아요. 아니, 욕을 먹어도 행복한 이런 게 이게 참 행복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는 제가 꼭 나와야 되는 프로죠. 왜냐하면 매일 기쁘니까. 아니 우리가 섭외를 벌써 몇 년 전부터 했는데.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워낙 바쁘셨어요. 바쁘셨어요. 예. 외국 출장도 많고. 예. 예. 너무 죄송합니다. 네.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데 이제야 나와서. 예. 우리 오래 기다렸어요. 예. 그 혹시 옛날 사진 이렇게 들여다볼 기회 있으세요? 예. 그 전에? 예. 네. 일부러 한 건 아니고. 저에 대한 이제 페이크 뉴스 같은 거 나올 때 어떻게 찾는지 옛날 사진을 찾아서 내보내면 저는 오히려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재밌어요. 왜요? 아니, 옛날 사진을 찾아서 이렇게 그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를 내시니까 반박도 하지만 반박하면서 재밌어요. 왜냐하면 내가 옛날에 이런 모습이었구나. 머리도 있고 머리카락도 있고 근데 진짜 저도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인터넷에 이렇게 다니는 거 근데 눈빛이 달라졌어요. 다르죠. 눈빛이 저도 느끼세요 놀라요. 본인이? 네. 제가 놀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되게 빵긋빵긋 잘 웃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보고 귀엽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귀여워요? 네. 진짜 그러세요? 전에 사진 보면 얘 누구니? 막. 그래서 너무 무서워요. 제가 웃음이 없으셨구나. 예. 그리고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뭐냐면 인간이 누가 주인이냐, 누가 왕이시냐 이게 아멘.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이 왕 되시니까 본질적인 기쁨이 올라오니까 귀엽게 웃을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요? 이러면 예수님은 성형수술도 해주십니다. 이렇게. 귀엽게. 예, 귀엽게. 최상으로. 예, 예. 네. 근데 지금도, 사실은 지금도, 그 전에 이재훈 교수님의 그 사고방식을 그대로 갖고 있는 분들이 사실 많이 계세요. 네. 네. 기독교를 핍박하시는 분들. 그리고 마치 내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 사람의 힘으로. 예수 없어. 뭐 2000년 전에 죽은 인물이 왜? 뭐 이러고. 하나님 봤어? 이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먼저 겪으신 분으로 그분들에게 진짜 권면의 말씀은 어떤 걸 해주고 싶으세요? 예. 사실은 가장 슬픈 게 제가 지금도 가장 슬픈 게 교회의 간판을 걸고 예수를 부정하는 분들 제일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 주님은 이데올로기나 사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상가를 표현하는 분들 있죠. 그리고 혁명가라는 놈 그러면서 이상한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를 우리 신앙과 연결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예, 그리고 제발 말씀대로 말씀에서 증언한 예수님을 그대로 주님으로 섬겨야지 각색하거나 그 주님에게 감히 자기가 손대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근데 그런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교회를 개혁한답시고 외부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해체 세력과 손을 잡아요. 그게 의가 되는 거죠. 나는 의롭다. 너희들은 부패했다. 근데 물론 인간이고
교회가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개혁해야 되고 고쳐야 되지만 그 방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발 말씀대로 말씀의 권위를 부정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요. 기독교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 그때마다 저는 충격을 받습니다. 제발 이교도였던 저도 예수 만나고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이 뭔지 알았으니까 제발 함부로 예수님을 각색하지 말아주십시오. 네. 그러면서 교회다 기독교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 본질로 말씀 중심, 예수 중심 네. 그래야 됩니다. 네. 그게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예수님 아니면 다 죽음이에요. 네, 네. 예수만이 구세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를 때만 생명이에요. 예. 그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예. 그 저 아버님은 이제 몇 년 전에 예수님 예, 믿고 예, 천국 가셨다고 예, 그러셨거든요. 술도 끊으셨어요. 술도 끊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 교수님이 먼저 예수 영접하고 예. 아버님하고 화해가 됐습니까? 그럼요. 아버님하고. 그러니까 예, 예. 예수님이 어떤 누구신지 알고 내 주님이시니까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뒷모습이 또 그렇게 안쓰럽고 이게 사랑의 마음이 생겨서 뭐 용서구 말고 그냥 너무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아버님과 대화도 하시고. 그럼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아버님도 이종훈 교수님의 그 달라진 모습에 저게 주님을 받아들이신 건 아니신지. 그건 아니고요. 네네. 아버님이 생존에 계실 때 네. 주변에서 전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요. 예. 또 다른 분들이. 예. 그러니까 저는 우리 신앙인은 항상 전도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변화된 거를 아버지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셨어요. 예, 예. 저 녀석이 어떻게 예수를 얘기하지? 그런데 이미 그 주변에서 많은 교회들이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어요. 네. 많은 집사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어머니도? 네, 네. 예. 그런 과정에서 사실 저는 아버지가 변화되는 또 감격적인 과정을 겪게 된 거죠. 그리고 멀리 계셨기 때문에 제가 많이 또 공부하느라 바쁘고 그래서 자주 못 뵀는데 많은 집사님들이 아버지를 섬겨주시고 또 사랑해주시고 이러니까 교회에 잘 정착하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예수 믿고 지금 소천하셨고 어머니는? 어머니도 예수님 아주 잘 믿으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생존에 계시고? 지금 생존에 계시고요. 네. 새벽기도 안 빠지는 분으로 유명한. 네. 아드님 위해서도 얼마나 기도하실까요? 그러니까요. 예. 아멘. 네. 그 저 훨씬 본인 저 우리 교수님보다 특이하다고 하시는 형님은 형도 예수를 믿죠. 예수를 믿죠. 예. 그러니까 뭐 다 예수 패밀리가 돼. 네. 하나님이 세게 치시면은 그 가족 다 그냥 다 한 울타리 안에 이렇게 잡아놓습니다. 네. 앞으로는 어떻게 쓰임 받고 싶으세요? 저는 사실 이 우리 시대에 지금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어렵고 교회도 어려운데 저는 뭐 오직 예수 이거는 뭐 제 삶 그 자체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고 그러면서도 저는 염려했던 게 우리나라가 이 교회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교회가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나라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탁월하게 민간 외교를 했어요. 그래서 한미동맹도 우리 교회 동맹이고 사실은 그런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민간 네트워크 그리고 이 한미일 동맹을 위한 이 사실 이게 크리스찬 동맹 그런 과정에서 일본에 우리 복음이 또 전파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우리 정책연구원에서 주로 이 한미일 민간 동맹을 열심히 구축하려고 네트워크 구축에 또 헌신하고 있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종자연의 반대 역할 우리 교회를 공격하거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법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또 대안도 내놓고 또 왜 이런 게 위험한지 특히 이제 요즘은 또 동성애가 문제가 있고 성정치 성혁명의 위험성 젠더 이데올로기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제가 책도 썼고요. 네. 앞으로도 더 연구를 박차를 가해서 우리 교회 수호 또 교회가 세운
조국 수호를 예.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그걸 기도 제목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아, 그럼요. 네, 예, 네, 예. 네. 더 하실 됐습니다. 말씀 없고요? 예. 네. 아니 다음에 우리가 혹시 또 교수님 만날 일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네네. 다음에는 만나면 목사님 이래야 될 것 같은 아, 혹시 그러니까. 그런 계획은? 아, 그 모르죠 아직. 예. 하나님이 이끄신 분. 예, 이끄신 분. 그렇죠. 예. 아직은 몰라요. 그렇죠? 아 그리고 예. 다음에는 그 사모님과 같이 좀 예. 뵀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죠. 예. 맞아, 사모님이 또 옆에서 느끼고 바라본 그 이종훈 교수님의 모습이 또. 또 다를 그래? 수도 있으니까 예, 더 한, 많으실 수도 있으니까 말한 대로 침도 한 도대 맞고 아니, 사실, 예. 네, 아니, 정말 감사하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이종훈 교수님하고 한 동네에 있다 왔잖아요. 명륜동은 아니고 네. 저쪽에 이제 다른 종교 근데 이제 뭐 오래전이죠. 뭐 아주, 아주 오래전이지만 네. 아 이게 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예. 예. 내 힘으로 안 돼요. 그죠? 네. 내 의로 예. 절대로 안 예. 돼요. 예. 그분의 이끌심 아니면 맞습니다. 답이 없어요, 답이. 네, 네. 아니, 여기서 어떻게 우리 이종훈 교수님하고 여기서 내가 예, 매일 기쁘게라는 CTS 밑에, 예.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예. 얘기를 합니까? 그치? 아니, 저는 제 계획대로 된 게 인생에서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헤어스타일마저도. 네. 근데 이게 너무 행복해요. 어.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은 예. 그분이 다루시는 대로. 그렇죠. 이게 어떤 행복인지 아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최고의 것만 주시는 예, 분이시니까. 예. 네. 맞아요. 나는 저기 저기 정주영 씨 막내 아들로 태어나는 게 소원이었잖아요. 네, 오늘 정말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인사드릴게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